처음 시작한 게 제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체육 선생님께서 곧 있을 그 선발전을 있는데 네. 추천을 해주신 거죠, 저를. 그래서 처음 그때 이제 선발전을 하게 됐는데 바로 당연히 되진 않았고 조금 여러 번 시도 후에 이제 그때서야. 근데 그 스켈레톤을 처음 타보고 너무 무서워서 이건 못하겠다 생각을 했어요. 진짜 얼마나 무섭겠어. 지금은 느낄 수 없는 그 체감 속도를 그때 처음 느꼈고 막 모든 아픔은 다 느껴지고 그래서 한번 타고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죠. 아, 진짜 처음 타면 아프겠구나. 네. 봅슬레이에서는 김동윤 선수가 이렇게 다 팀원들을 모았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처음에 국가대표가 되고 이제 밴쿠버 올림픽 다녀오면서 제 위로 이제 선배들이 다 그만뒀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 혼자만 남았는데 네. 근데 제가 여기서 그만두면 봅슬레이 명이 다 하는 거잖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종목에 대한 자부심 있고 너무 즐거운데 같이 할 파트너를 찾다가 여기저기 학교에서 이제 추천을 받았는데 처음 추천 받은 분이 이제 원윤종 선수, 그다음에 서영우 선수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함께 선발전에 참가해서 함께 하고 있고요. 뭐라고 추천을 받으셨어요 그쪽에서는? 아, 제가 천배를 찾아서 연락을 드렸는데 네. 혹시 주변에 뭐 힘 좋고 빠른 사람 없냐? 힘 좋고 빠른 거 말은 쉽게 하시는데 되게 어려운 조건들인데. 그렇죠. 네. 근데 그 선배가 이제 옆에서 바로 내 옆자리 있다고. 그래서 형 바꿔줘서 그때 이제 인연이 돼서 지금까지 함께 하고 있어요. 아, 그 저 전화를 받고 이번에 힘 좋고 빠르다는 추천을 받으신 거 아니에요? 힘 좋구나. 근데 빠른 건데. 예. 그때 좀 되게 당황스러웠죠. 왜냐하면 봅슬레이라는 종목을 그때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긴 알았지만 그게 내가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먼저 했고 저는 선수 생활을 하지 않았었으니까 이미 뭐 선수 생활을 오래 그때 원종 선수는 그냥 뭐 어떤 걸 하셨었어요? 아, 지금 그때 당시에는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예. 아, 그래서 교사를 꿈꾸면서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예, 추천을 받아들여서 선발전에 참여하게 됐죠. 아니 그 서영우 선수도 예, 추천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요? 예, 같이 이제 원윤종 선수 오면서 학교 후배다 보니까 예, 같이 육상 선수 생활을 했었고. 육상 선수? 아, 그래요? 단거리요? 단거리. 아, 진짜. 네. 빠르네요. 그리고 전정민 선수는 힘이 장사라면서요? 예, 저 친구는 학교과 후배인데요. 예. 저랑 같이 축구 동아리를 하는데 예. 이 친구도 저랑 같이 뛰면서 아, 이 친구도 힘이 좋고 빠르구나. 힘이 좋고 빠르구나.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 권유를 했는데 처음에 죽더라고요. 왜? 그러고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권유를 했는데 군대를 간다고 군대 다녀와서도 세 번째 권유를 했는데 자기 공부를 하겠다고 제가 어떤 여잔테도 이렇게 안 까이는데 이 친구가 세 번이나 까여가지고 아니, 아니 왜 이렇게 거절하셨어요 정민 선수는? 그때 공부를 하고 있던 입장이어서 갑자기 운동을 하라고 하니까 그건 되게 부담이 됐어요. 어느 네. 쪽으로? 체육교과과에서 교사 네. 선생님하시죠. 네. 그래서 갑자기 운동 선수를 권해주니까 그때는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만약 근처에 이제 조세호 씨 같은 조세호 씨가 있었다면 어떻게 권유를 했을까요? 깔끔하게 버리죠. 왜? 깔끔하게요? 체형이 좀 짧나요, 제가? 좀 키가 큰 게 유리한가요, 혹시? 그렇죠, 아무래도. 아니 근데 김동현 선수 기사를 보다 보니까 좀 몰랐는데 청각. 장애가 있으시다는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여기도 뭐... 네, 인공와 수술한 건데요. 사실 태어나서 수술하기 전까지는 소리를 들은 기억이 없어요. 진짜. 어머니가 저를 키우신 입장에서 더 잘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학교를 입학할 때쯤에 이제 저를 불러도 반응이 시원치 않으니까 병원을 데리고 갔는데 그때 청각 장애 3급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천적이었던 거예요. 그게 지금도 이게 유인이 안 나오는데 원인이 안 나와서 저도 언제다라고 말씀 못하지만 어머니 입장에서는 듣다가 잘 못 듣게 되니까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예.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그 장애인 학교 특수학교로 보내라고 많이 거절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아, 이 친구는 분명히 해낼 거니까 믿고 한번 봐달라. 그거를 매 학년 올라갈 때마다 직접 찾아가서 하셨는데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예. 그 당시에는 듣지를 못했으니까 입을 봤거든요. 독순술이라고 해요. 그 궁화술이라고. 입모양을 그 보고 독순술. 그렇게 예, 보면서 대화를 하고 그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 자연스럽게 예, 그 훈련을 하게 되면서 매 학년 올라갈 때마다 이제 의사소통도 하게 되고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좋은 점도 있는 게 그 뭐 가족 오락관 지금은 이제 없어요. 지금 가족 오락관. 예, 옛날 가족 오락관 보면 있죠. 이구동성. 왜 맞추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김동현 선수는 입모양만 보면 다 그럼요. 예전에는
그 예능 프로그램이 약간 밤늦게 하잖아요. 예. 가족들 깰까 봐 음성으로 해놓고 혼자. 아 진짜? 다 알게 사니까 알아들으니까. 진짜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하셨대요. 이런 여러 가지 훈련을. 지금은 이제 치료나 수술을 네. 받으셔서 완벽하게 이제 청력이. 예, 완벽하다기보다는 네.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데 사실 수술을 받고 나면 바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재활이라는 게 필요해요. 사람도 다치면 재활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처음에 이제 소리를 들을 때 지금도 약간 어눌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예 발음이 기본이 없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언어 치료도 하고. 그리고 처음에 2007년도에 오른쪽을 수술하게 됐는데 그러면 왼쪽에서 저를 불러도 오른쪽이 들리니까 오른쪽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한 평, 1평도 안 되는 곳에 가서 1, 2, 3, 4, 5, 6, 7, 8번의 스피커가 있어요. 어디서 울리는지 찾아야 돼요. 소리의 강량으로만. 이거는 일반 사람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어렵죠, 당연히. 예, 아니, 저희는 처음에 말씀하는 거 듣고 전혀 몰랐어요. 예. 전혀 몰랐는데. 수술 전에는 우리 김동현 선수의 소원이 전화통화였다고요. 예. 네, 아무래도 제가 어릴 때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하는데 저는 못하니까 너무 전화통화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 재활을 마치고 나니까 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서 제일 듣고 싶었던 소리가 파도 소리거든요. 바로 월미도로 가서 그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죠. 첫 통화예요. 생애 태어난 23년 만에 처음 통화한 건데 그때 이제 어머니께 전화 드리면서 어머니 제가 이제 파도 소리가 들린다 하니까 공포하시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소리도 저한테는 소중한 소리지만 일반 사람들이 이 소리의 소중함을 간과하게 되는 게 저는 자동차 경적 소리는 아니면 뭐 칠판 뭐 소리 아니면 끼끼 창문 이런 소리도 사람들한테는 소음이겠지만 저한테는 그것마저도 아름다운 멜로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말 행복할 게 넘치기 때문에 서로 예, 많이 감사하면서 살아도 행복하고 이거 참 진짜 우리가 미처 몰랐던 저희에게 네. 진짜 너무 예, 참 되게 예. 감사한 일이잖아요. 예, 예, 예. 예. 소중하니까 예, 그 소리만으로도 예, 행복하시다고 네. 근데 국가대표 선발 당시에도 이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고. 예, 사실 굳이 말씀드릴 이유도 없었고 국가대표라고 하면 정말 핸디캡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정정당당하게 저도 경기에 임했고 그렇기 때문에 예,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멋있다. 참 대단하시네요. 그렇게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런 또 아픔과 이런 것들을 또 노력으로 이렇게 또 이겨내셨는데